악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남쇼는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남쇼는 진짜 뭐 진짜 한번 가볼 만해요. 그 고양이를 어시장에다 풀어놓는 느낌이랄까? 눈이 돌아가서 진짜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눈이 돌아가는 그런 사이즈 그 규모가 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맘 먹고 돌아다녀도 하루에 다 다니지도 못해요. 심지어 여기 가다가 오 유명한 사람 이쪽에 가다가 오 유명한 사람 맞아요. 다 유명한 사람이야. 그냥 뭐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들이 그렇죠. 그냥 뭐 산책하듯이 그냥 질비하죠. 막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가서 우리가 맨날 기타 헤드 로고로만 보던 사람들이 맞아요. 실존하는 걸 또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렇죠. 저희도 저 깜짝 놀랐던 게 고또가 사람이라는 걸 처음 그러니까. 거기서 알게 이분이 됐습니다. 이분이 고또예요. 아, 에? 아, 이 고또요? 둘이서 다들 고또도 실제로 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테일러는 저희가 앤디 런드 그 아시아 총괄 이사 지금 아예 그 일본에 살고 가셔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랑 워낙에 리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좀 얼굴이 좀 익으실 텐데 이번에 또 남쇼 가서 또 얼굴 보고 반갑게 맞아요. 인사하고 왔고요. 그때 이 기타도 간단하게 맞아요. 소개를 해줬고요. 너네 이거 리뷰했어? 아니야 곧 할 거야. 걱정 마. 어차피 다 하게 돼. 그치 그치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테일러의 이제 밥 테일러를 아, 테일러. 만나서 같이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테일러 기타를 우리는 여기서 그냥 기타만 칠 줄 알았지 테일러를 실제로 가서 만나게 되는 기회를 남쇼가 아니면 또 어디서 그런 경험 해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테일러 부스에서 앤디와 신나게 인사하고 밥 테일러 소개받고 같이 사진 찍고 했던 게 아직도 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남쇼 에디션이에요. 네, 남2024 커스텀 에디션인데 이게 지금 넘버링이 넘버 34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그 남쇼 에디션으로 이제 그 번호를 붙여갖고 각각 커스터마이즈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914도 아니고 814도 맞아요. 아니고 C14입니다. 14요. 커스텀 14 모델인 거예요. 숫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건 알 수 있죠. 이 뒤에 이 넘버링은 이제 그 바디 타입이랑 그렇죠. 이 소프트우드 탑에다가 뭐 이제 뒤쪽에는 4는 그랜드 오디토리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제 그 모델 넘버링인 거고 그 앞쪽에 이제 C14가 붙으면서 914도 814도 아닌 게 그렇죠. C14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설명을 보면은 요게 이제 이 목재 조합이 2024년부터 900 시리즈 빌더스 에디션에 채택되었다라고 아~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900급이라고 보면 돼요. 900급. 커스텀 900급입니다. 지금 이 커스텀 팀이 직접 선별한 러츠 스프루스 상판의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의 구성인데 이게 러츠 스프루스라는 게 이제 앵겔만하고 시트카의 교잡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약간 테일러에서만 좀 많이 쓰는 건데 요거가 다이나믹을 좀 부스트해 주는 그런 효과에다가 그 앵겔만 스프루스는 좀 이제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그 시티카 스프루스의 좀 그 화사한 느낌의 그 좀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독특한 느낌의 상판입니다. 러츠 스프루스. 이것도 없어요. 로젯이 없어요. 로젯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에 이 인레이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 인레이가 이 코어 나무 그 통이랑 이쪽에 이제 코어 네. 나무 질감을 사용하고 이쪽에 자개는 뉴질랜드에서만 자생하는 흑전복 파우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일반 자개가 아니네요. 네네. 그래서 파우아 자개에다가 코어 트렁크로 만들어낸 저쪽은 이제 아르누보 그 예술 양식 중에 그 뉴 아트를 프랑스 말로 바꾸나 아르누보라는 그 예술 양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줄기 뭐 꽃무늬 막 이런 게 쫙쫙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되는 아르누보적인 스타일과 그리고 로젯을 아예 없애버린 미니멀리즘이 같이 섞여 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네 저쪽 브릿지에도 네.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 엄청 화려하고 가운데는 또 뭔가 좀 살짝 허하고 네. 이런 느낌에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엄청 많이 신경을 썼다 이런 엄청 게 신경 쓴 것 같아요. 네 보입니다. 헤드 뒷판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네, 헤드 무늬가. 뒷면이 진짜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인 우리가 뭐 814나 914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개성 있는 디자인적인 매력과 그리고 뭐 나무 이제 목재 구성을 봤을 때 퀄리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커스텀 914급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968만 원. 지난 시간에 저희가 90만 원, 96만 원짜리에다가 960만 원. 10배 차이 납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15kg, 두께는 109mm에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을 갖고 있고요. 상판은 러트 스프루스, 인디언 로저드 축구판에 피니시는 탑과 백핸 사이드에 글로스 4겐 사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 스탠다드 카브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고또 510, 아까 또 우리 고또 얘기했는데요. 고또 510 앤틱 골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블랙터스크 44.5mm, 그리고 새들은 화이트 미카르타,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엑세스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뭐 아프리칸 에보니라고 흔히 불리는 그 크렐리캠 에보니로 그쪽에서는 이제 지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프리칸 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아프리카의 또 자랑 기타리스트 송요한 씨가 그렇죠. 갤러리로 그렇죠.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앞에서 구경하고 계세요. 저희 뭐 어쩜 채널 놀러 오시면은 요한 씨 인터뷰랑 네. 요한 씨 그 시그니처 기타 저희가 리뷰한 것도 있으니까 그 아프리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아프리카에서 짱 먹는 기타리스트는 누군가?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 아프리칸 크릴리캠 에보니 지판이에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81mm, 스케일 길이는 648mm이고요. 20프렛까지 있습니다. 프리앰프 ES2 사용하고 있네요. 브릿지는 웨스트 아프리칸 역시 크릴리캠 에보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질랜드 흑전복 파우와 이게 이제 특이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이 예전에 700대에서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촘촘하고 화사한 배음이 그러니까 화사하면서도 부드럽다. 맞아요. 딱 요런 게 와 정말 뭐랄까 눈이 내리는데 좀 폭신한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좋네요. 사운드 진짜 좋습니다. 이게 뭔가 사운드가 우아해. 아 맞아요. 되게 엘레강스한 느낌. 맞아요. 네. 엄청 고급지고 그 맞는 것 같아요. 우아한 사운드가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그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진짜 그죠? 좋네요. 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조금만 잡아볼까요? 네. 많이 안 깎아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많지는 않은데 그 테일러 그 특유의 역시 중고음 소리 진짜 잘 나네요. 맞아요. 살짝만 깎았습니다. 중음 좋습니다. 저는 이 기타는 진짜 스트럼이 정말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소리. 테일러의 뭐 저희가 뭐 789 시리즈 워낙 많이 했습니다만 좀 손에 꼽을 만한 스트럼 사운드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좀 쳐보니까 사실 8이랑 9랑 봤을 때 8이 조금 더 화려하거든요. 9보다. 그래서 얘는 진짜 9 성향인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느낌. 네,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9에 요거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그 러츠 스프루스의 되게 좋은 예다 그런 것 같아요. 있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소리 좋습니다. 소리 되게 좋은데요?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계속 나는 게 하이가 화사한데 그 화사함이 아까 부드럽게 네. 그 끝처리가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엘리강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서리 처리를 진짜 부드럽게 해갖고 하나도 손에 걸리는 거 없는데 맞아요. 충분히 화사한 느낌. 맞아요. 좋습니다. 그 진짜 끝처리. 끝처리가 다 돼 있어. 끝처리가 딱 돼 있는 그 느낌이죠. 그거 뭐 완전 거의 뭐 애기들 가구 같은 느낌. 네, 그렇지. 다 동글동글동글.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풍.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쩡. 아주 그냥 마음을 살랑살랑 간지럽히는 소프트 신풍.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두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끝처리가 우아하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끝처리가 우아하다. 저는 이 기타를 사게 되면 그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뉴질랜드 흑전복을 샀잖아요. 기대된다. 나 기대하고 있어요. 만족시켜주세요. 알았어요. 흑전복 받았어요. 기타를 산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할 것 같다. 아, 좋습니다. 흑전 복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쿼드 해볼게요. 아, 기분이 좋네요. 복 받았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 81.5. 지금까지 했던 테일러 기타들 중에 사운드가 손에 꼽을 만큼 맞아요. 특히 스트럼 사운드 너무 인상 깊었던 기타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로젯 안 뺐으면은 디자인 18이나 19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 아, 나는 똑같아. 아, 여기 너무 예쁜데 아 저 로젯 왜 뺀 거지? 얘 너무 밋밋해. 약간 그러니까 아름브랑 미니멀리즘에 뭐 콜라보라고 하는데 아니 미니멀리즘이 왜 튀어나와? 굳이 저기 더 화려하게 해달란 말이야. 굳이. 아니 여기 이렇게 흑전복 했으면 여기도 흑전복 하고 얼마나 여기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을 텐데. 화난 거 아니죠? 아니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아주 지판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이거 딱 보고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그 오가와 크래프트 인레이 있잖아요. 그 우리 키스톤 기타랑 같이 하시는 그 인레이의 장인. 그렇죠. 그 느낌에 좀 와 이거 진짜 인레이 대박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렇지.
하다만 느낌이 사운드로서 딱 들어요. 아쉬워. 물론 저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더 완성도 있고 예술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약간 화려할 거면 끝까지 화려해라, 약간 이런 느낌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저희가 좀 아쉬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81.5, 80 좀 훌쩍 넘었습니다. 좋은 기타, 814도 아닌 914도 아닌 C14. 네,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